바다에 인생을 건 씩씩한 젊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길잡이가 돼주는 열정 가득한 스승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신임 경찰관들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잘 이해를 할까? 오래 있으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손하고 발에 막 교육 과정 중 가장 전문적인 분야의 하나인 과학 수사. 김현정 교수 요원의 열이 넘치는 강의는 과학 수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선배이자 스승에 대한 인간적인 존경심도 안겨줍니다. 그리고 또 잔잔한 호수나 댐이나 이런 데와 다르게 해상이기 때문에 또 해양 경찰은 과연 어떤 일들을 할까? 그리고 제가 해양 경찰에 가서 과학 수사 분야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욕구들이 컸었기 때문에 가감하게 또 한번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해양경찰의 명예를 책임지는 해양경찰 의장대는 연습과 공연이라는 일상의 시간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알차게 보냅니다. 그들의 곁에는 늘 애정 가득한 눈으로 바라봐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희원 의장대장이 있죠. 새로운 도전 같은 것도 좀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끔 내가 또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신임 해경들을 위한 교육의 요람,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입니다. 봄날의 나른함을 깨우는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해양경찰 의장대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팔투 네, 있습니다. 부럽게. 이희원 의장대장을 중심으로 23명의 의장대원이 소속된 해양경찰 의장대는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초고속으로 성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 해 60여 차례의 의전 행사와 공연을 소화하면서 절도 있는 동작과 난이도 높은 기술을 선보이는 저력은 끊임없는 연습에서 나옵니다. 조금 더 자신감은 붙을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실수만 좀 줄어들면 다행인데 실력이 갑자기 잘 늘어나고 그러진 않으니까 예, 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예, 다음 또 평가하면 되니까 예, 걱정은 안 합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연습뿐. 끊임없는 반복 속에 동료들과 교감하다 보면 정확한 동작으로 일치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좀 내려보고 올려봐봐. 그래, 직선은 나올 수 있게. 의장대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 의장대장은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장대에선 여러 명이 나누하는 일들을 해양경찰 의장대에선 이희원 의장대장 혼자 감당하는데요. 특유의 꼼꼼한 성격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대충대충 넘어가지 못합니다. 단체복에 들어가는 마크를 디자인하는 것도 몇 날 며칠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죠. 새가 날아갔듯이 보니까 의장대에 대한 자부심과 이런 좀 뭔가 성취하려는 그런 게 되게 많으신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가 행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대우도 잘 못 받고 이제 좀 그런 행사 같은 게 몇 개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대장님께서 먼저 나서서 이제 저희 먼저 챙겨주고 이제 또 약간 그런 면도 있으시고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이제 착하게 잘해주시는데 이제 훈련만 나가시면 이제 또 호랑이처럼 이제 좀 무섭게 그러시는데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약간 츤데레 같은 그러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의장대를 처음 준비하던 시절 그가 품었던 열정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공연 의상에서 심볼 마크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기획하고 만들어내느라 밤을 지새우는 일이 허다했는데요. 하고 싶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었기에 지치지 않고 모든 걸 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뭐 의장 대원들도 없었고
의장대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총도 없었고 행사복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예. 단지 그냥 맨몸인 것 같습니다. 예. 발령받아 오니까 아는 사람도 없었고 예. 그런 그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씩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예. 그런 생각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시행착오도 많았는 반면에 또 거기서 이 업무를 하면서 배운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연해서도 안 되겠고. 교육원 한쪽에선 과학수사 수업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학수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지문 채취 실습. 지문은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조바심을 갖지 않고 꼼꼼하게 차분히 접근해야 하는 과학수사의 특징은 지문 감식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그렇죠? 응. 너무 잘했다. 예쁘게 잘 나왔어. 질문 있습니다. 손가락을 저번에 이렇게 좀 다쳤었는데 근데 만약에 찢어진 부위가 저 이제 사각도가 있는 부분을 스쳐 지나가면 지문을 파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 근데 어차피 우리 지문은 삼각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그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점이나 선으로 그죠? 가다 끊어지는 부분, 이어지는 부분, 갈라지는 부분 이런 것 자체들이 하나의 지문의 다 특징들을 이루기 때문에 웬만큼 조그만한 손상들이 있거나 거기에 상흔이 나도 지문 분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아, 예. 그리고 손가락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제가 수업 때 항상 말했듯이 아직 우리에게 아홉 개가 남아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잉크 칠할 때 조금 더 밑에 여기 중절문 위에까지 지금도 잉크 가다가 말았는데 그게 중요해요. 그죠? 뭔가를 훔치는데 너무 갈증이 났어요. 캔의 표면에 남아있는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게 오늘의 미션. 교육생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현장에 유류해놓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수위원 하기 전에 이제 현장에서 할 때도 연쇄 절도가 있었는데 조타실에서 이렇게 절도가 있었는데 음료수를 마시고 이거를 유류를 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뭐 누가 먹고 놔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 과학수사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고자 하는 만큼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라도 찾겠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증거들이 보인다는 거죠. 파우더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너무 과하게 지문 감식은 고도의 집중력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증거가 훼손되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 지문의 특징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채취하는 게 요령인데요. 김현정 교수 요원은 현장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한 대비를 포함해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용선이 이렇게 와서 옮겨옵니다. 여기까지 주셔야 돼요. 다시 예쁘게 붙일 마음으로 뜯으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증거물의 무결성, 증거물의 연결성, COC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이 마지막 검사를 하는 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가는 동안 이 증거물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되거나 변형되거나 바뀌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바로 손을 막 과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선생님 부드럽게 교육생들이 직접 지문 채취에 나섰습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섬세한 손놀림으로 스승에게 배운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나가는데요.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사기를 북돋아주는 선배 덕분에 자신감을 가져봅니다. 아, 이 정도면 신원 확인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한번 본인이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떼줘야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내 증거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 진짜 호기심은 좋아요, 그런 호기심은. 신발 신으시면 되죠? 신발 위에. 이번엔 한 단계 더 나아가 변사자 검식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 틀지 마요, 저. 괜히 고장 날라고. 수다. 뚜껑부터 열어야 된 거 아니야? 열려 있어? 아 여기 있네. 여기서 막 열려 있구나. 놀래라. 우리 섬뜩하다. 멀리서부터 원경에서부터 점점 변사체에 대한 초동 조치와 증거 채집 방법을 배우는 모의 범죄 현장 실습실입니다. 지문 채취나 증거물 습득 등을 통해 사인을 추정하는 건 수사 과정의 핵심이기에 스승도 제자들도 긴장감을 갖고 수업에 임합니다. 원칙은 가로로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그죠? 전신을 찍고 이 현장은 2005년 포항에서 일어난 바지선 살인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했던 사례를 통해서 해경 과학수사의 정석을 제시하는 수업이죠. 수직으로 향해 있죠.
모의 범죄 현장을 지금 처음 접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수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아, 진짜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제가 조금 더 그 마음을, 그 억울함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실력 있는 인재가 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 앞으로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 과정을 들어가면 실무에 있는 선배님들도 있으시고 훨씬 저보다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과 아니면 후배님들하고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과 공유를 한다면 우리 시린경찰들 과정에 들으면 제가 뭔가 동기부여가 더 되고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힘들지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가르쳐야 되겠다. 더 내가 여기에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 정말 크구나. 좀 더 실습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고, 실무에 나갔을 때 이 친구들이 아, 김현정 교수한테 과학수사를 받고 나왔으니까 저 친구 정말 잘하네 라는 진짜 부끄럽지 않은 그런 후배들로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노력하고 조금 더 제 속에 있는 열정을 좀 태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결심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조부문 수업이 이루어지는 해양구조훈련장입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해경들이다 보니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나 선후배가 교육원에서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강이랑 교수, 내가 뭐 도와줄 거 있나? 저는 이제 안전지대에 있고 교수님은 이제 위험지역에서 다른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안전관리하고 스크류게이트, 이제 카라빈을 잠그는 것부터 해서 개인 안전 확보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잘하는 후배라서 그때도 그랬지만 2012년도에도 그랬지만 항상 뭐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뭐 사이도 좋고 뭐 유대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런 것도 좋고 일해도 먼저 솔선수범하고 이래서 박연아 교수가 뭐 지금 교육원에 와서도 열심히 잘하고 뭐 후배 양성도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육은 특임직 후배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중훈련입니다. 좌초 선박이나 침몰 선박을 탐색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안전지대로 옮기는 훈련인데요. 구조 분야를 담당할 특임직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수중 다이빙의 원칙은 2인 1조. 눈빛만으로도 통할 만큼 파트너와의 호흡이 좋아야 합니다. 훈련이 이루어지는 수영장은 시야도 잘 나오고 바람과 파도가 없는 잔잔한 환경이지만 실제 바다는 엄연히 다르죠. 우리나라의 남해나 서해는 불과 50cm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시야가 흐리고, 구조 시간이 밤이라면 그 무엇도 분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암흑입니다. 그런 모든 조건을 감안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도록 후배들을 단련시키는 게 교수 요원의 임무입니다. 침몰 선박의 좁은 통로를 개척해서 요 구조자를 옮기는 동물적인 감각을 전수해주고, 어떤 위험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교수 요원들은 구조자와 요 구조자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늘 고민합니다. 제가 밖에 있을 때 스쿠버 했던 것은 말 그대로 펀다이빙이나 작업을 위해서 잠수를 들어갔지, 제가 실제로 구조를 위한 작업, 이런 스쿠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구조 기술에 대해서, 특히나 수중 구조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수업을 받으면서 이렇게 재미와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낀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있었던 사고였는데, 그때 나오는 출구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출구를 이제 찾지 못해가지고 살짝 안에서 쇼크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공기도 많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사람이, 저기 저랑 같이 근무하는 배성 교수였는데, 배성 교수 이제 출구 바깥에서 이제 손을 꺼내서 저를 이제 같이 데리고 밖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순간 진짜 필름처럼 살아왔던 순간이 모든 게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당황을 하면 일단 무란해서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 바다 환경과 흡사한 구조훈련장에서는 긴박한 구조훈련이 진행됩니다.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3명의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바다로 뛰어드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구조훈련장은 바람과 파도, 비를 일으키는 장치를 통해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하는데요. 교육생들이 실제 구조 상황에 익숙해짐으로써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훈련을 거듭하는 겁니다. 바다에서의 구조는 헬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헬기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하강풍까지 그대로 재현해 실감나는 훈련이 가능하죠. 의식이 있는 생존자를 구조하는 제1원칙은 신속성. 빠르고 안전하게 구조해야만 요 구조자의 생명을 무사히 살릴 수 있겠죠. 겁이 없진 않지만 또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또 이마다 보면은 이런 또 중요한 상황에서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 저 역시 이렇게 예, 뛰어들 수 있다는 예, 그런 용기를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라도 자기 한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다하는 그런 젊은 친구로서 아주 멋진 친구. 해경교육원에 어둠이 찾아오는 시간. 이희원 의장대장은 대원들의 저녁 시간이 편안한지 점검합니다. 내일 있을 행사에 대비해 제복을 다림질하는 의장대원들의 손길이 조심스러운데요. 집에서라면 부모님의 일이었겠지만 씩씩한 군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죠. 다리 다 들였어? 다리 많이 남아가는데. 아픈 데 없어? 대원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1대1 상담도 의장 대장의 몫입니다. 훈련할 때는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편안한 이웃집 삼촌이 돼주는 의장 대장님. 의장대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할까 봐. 근데 둘이 사는 얘기인데 네가 제일 잘한 것 같아. 그지? 그 생각해 너도? 그렇지. 각자의 방식으로 저녁 시간을 즐기는 교육생들을 위해 교육원에는 각종 편의 시설이 구비돼 있습니다. 인공 안반장과 체력 단련실은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죠. 인명 구조를 위해 강인한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박인환 경장도 매일 저녁을 체력 단련실에서 보냅니다. 선의의 경쟁을 즐기고 극한 운동이 주는 쾌감을 만끽하는 해양 경찰들. 그들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며 경찰의 임무를 더 충실히 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력이 생명이니까 아프면 안 되잖아요. 체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운동은 일단 기본이고 뭐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지금 하는 것도 있고 평소에 근데 운동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암만 바빠도 하루에 한 시간씩 무조건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있어요. 우리의 홍일점 김현정 교수 요원은 지식을 채우는 방식으로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연구실에서 밤늦도록 연구하다 퇴근하는 게 보통의 일상이고 교육원 내에 도서관을 찾는 횟수도 잦은데요. 그녀는 이미 누구나 인정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지만 진화에 가는 과학수사의 변화에 적응하고 익숙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갈 거예요. 제 보고 싶은 게 많이 들어왔네요. 네. 예,
대출되죠. 감사합니다. 예. 실무했을 때 도서관 한번 가서 책 빌린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원 나서 교수원이 돼서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에 다양한 또 제가 원하는 전공 서적이나 전문 서적들이 구비가 되어지고 또 신청을 하고 이렇게 바로 새 책을 받아서 처음 볼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희원 의장 대장이 개구쟁이 막내 아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아이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죠. 이희원 경위는 이남 일녀를 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남다른데요. 혜경으로, 의장 대장으로 열심히 살아온 노력을 인정해주는 가족들이 고맙고 그래서 더 힘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일이 좀 멋있게 나갔고 앞으로도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빠한테 잘 어울리는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하나 이제 새로 만들어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공연 준비하고 또 그 의장대 대원들 인솔해서 이끌어가는 거 보면 그래도 성격이 꼼꼼하니까 지금까지 잘 챙겨서 해왔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이어서 아직도 즐겁게 하고 있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하가! 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을 하고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듭을 하고 나면 어떤 걸 해야 되죠? 이렇게 열을 가하고 난 다음에 뒤에 봐야 엄마한테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손으로 예쁘게 화장과 플러스에서 내가 이런 쪽으로 느껴서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은 힘들겠어요. 기본적으로 채소나 채소에 넣어가지고 우리 책임집별 그 웬만하면 그거는 다 하지 않나요? 이 정도랑 맞죠? 이 정도 웬만큼은 하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의지, 그거를